우리의 아이는 파란 설라임, 이름은 리무르라고 짓자. 리무르님! 어, 뭐야? 야. 야. 가자, 가자. 다음 챕터. 어, 아이가 생겼구나! 그래. 남녀가 잘 되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지. 아, 나 뒷이야기가 왜 더 있지? 생각했는데. 아, 임신했군요. 남자도 이제 수염이 많이 자라서 약간 중년미가 느껴지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어? 근데 시간 조절이 안 돼요. 여기선 시간 조절이 없나봐요. 와, 근데 맵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뭔데? LT 당겨. 그리고 놔. 안 되는데? 당긴 상태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쭉 당기고 있으면은 민들레씨가 흩어져서. 아, 저기 잠들어 있던 꽃이 자라는군요. 이번 챕터 명은 과일입니다. 맵 이쁜 거 봐. 미쳤다. 오! 식물의 성장을 컨트롤 할 수 있군요. 오, 와우. 뭐야. 정말 이 식물을 본 거는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가냐고. 아, 저 배경인 줄 알았던 저 뭐야? 솜사탕이야? 뭐야? 뭐예요? 진짜 솜사탕인가? 어, 말랑말랑한데? 솜사탕을 타고 건너가는 거군요. 오케이. 어. 아! 아니, 원근법 실화예요? 누가 봐도 가까워 보이는데? 점프. 오! 와, 또 떨어져 죽을 뻔했어.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최대한 올린 다음에 봐야지 편한 것 같아요. 야, 근데 바닥에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약간 지금 보니까 혓바닥 같아요. 안 그래요? 그 혀에 난 돌기 있잖아. 융털? 혀 같네. 점프. 융털은 장애 있는 거고요. 나도 알아, 임마. 나 생물 1등급이었어. 어디 감히. 어, 기억이다, 야. 점프다요? 첫 번째 기억. 임신은 참 숭고한 해프닝인 것 같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 저 이과였죠. 저 지질학과잖아요. 치질노노.
발음에 주의하세요. 하도 많이 놀려서 아! 찌질악 누구냐? 나와. 점프! 핫! 핫! 분명히 힐링 게임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도 막 엄청 복잡한 피지컬 요구되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발판을 잘 봐야 되는 게임이야. 거리 조절을 개 잘해야 된다고? 후욧! 아 근데 이게 뭐지? 되게 푸신해 보인다. 아 우리 집 소파에 이런 쿠션 있으면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민들레가 아니라 약간 난자같이 생겼네? 아, 지금 임신하는 과정을 이렇게 몽환적으로 표현한 건가? 오우 야야야야야 길이 더 어려워졌어. 이건 뭐예요? 대장균인가?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회충이야! 미친 오 미안해. 아... 드립은 적당히 치라고 했거늘. 아, 진짜 또라이인가? 어? 뭐야? 길이. 일단 여기 길을 쭉 올라가 봅시다. 기억이 어디 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 길이 아예 아닌 것 같죠? 기억 있다. 멈추게 하고 밑으로 으어! 푹신푹신해서 살았다. 태동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 두 번째 기억. 아, 나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발판을 밟고 가서 써야 됐구나. 완전 다른 방법으로 왔네. 난 참 길 개척 잘하는 것 같아. 오, 캔노. 아빠가 손수... 이게 뭐예요? 요람인가? 아, 요람 맞네. 요람을 지금 거꾸로 해놓고 다리 만들고 있는 상태네요. 오, 뭐야, 멘토스 지나갔어, 방금. 야, 이거 포도맛, 멘토스. 오, 뭐야, 오!
당겨. 자.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도 타기. 살짝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기 기억 있을 것 같죠? 누가 봐도 기억 있을 것 같이 생겼네요. 바로 타면 안 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밑으로 쭉 오라치에. 좋아. 여러 가지 녹각 인형, 아이를 위한 인형과 요람을 만들고 있는 이제 조금씩 아빠가 돼가는 주인공이군요. 가자 가자. 호유. 스톱. 여기가 너무 궁금해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너무 높은가? 특히 날라다닐 때가 제일 방심하기 좋다고 생각하거든? 히든이 많이 숨겨져 있을 법한? 조심해야 돼. 이쁜 거에만 너무 심취해있으면 안 된다고. 저번 챕터에서 그걸 느꼈지, 내가. 멘토스 내려와. 말랑말랑 멘토스 신버전. 튕기는 거 너무 귀엽다. 오잉. 헛! 자!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모르는 스트리머 클레임. 아니 근데 나도 즐기고 싶지. 얼마나 이뻐. 근데 내가 멍때리고 보면 히든 다 놓친다니까? 와, 꽃이 엄청 커졌네요.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지. 저 꽃이 애기 아닐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꽃봉오리가 피어나면은 우리의 애가 나오겠죠? 아, 저기 있다. 기억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아! 아이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연령대가 아직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기를 가질지 안 가질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니까 임신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산이라는 게 정말 흔합니다. 그게 여자나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초산에서 유산되는 확률이 50%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산이 돼도 누구를 탓하지 말고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참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애를 갖게 되면 이제 막 기대를 많이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야. 우리 애 이름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 나 아들일까 딸일까 지금 다른 이 게임만 봐도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지금 채팅으로 하물며 자기 자식이면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떤 느낌일까, 이 할아버지는.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는데 좋은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도 이렇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제 막바지인 것 같군요. 이 바람 타기 전에 멘토스 한 번만 더 탑시다.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 정말 간만에 완벽한 기억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훗! 훗! 드디어 다 모았다. 요람도 완성이 되었군요. 와... 얼마만에 완성이니? 그래, 이런 챕터는 한 번쯤은 모아줘야지. 드디어 아이가 슬라임이었어요? 우리의 아이는 파란 슬라임 이름은 리무르라고 짓자. 리무르님! 어? 뭐야? 설마 내가 우려하던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챕터가 끝난다고? 아. 기억을 모아야 해.
여기서 절망하지 마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이 주변에는 기억이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두워지고 시간을 흐르게 하니까 밝아지네. 덩굴들이 좀 치워지면서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고 저기가 기억이야. 저기를 어떻게 가지? 눈앞에 보이는데 먹을 수가 없네. 아, 어? 아, 우리가 아까 봤던, 맨 처음 봤던 곳이 그 히든루트구나. 여기가 진행루트고 여기 올라가면 좀 돌고 돌아서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네. 이 줄기를 타고 가야겠죠? 어, 뭐야? 점프. 먹었다. 주인 없는 요람. 어메! 좋네. 아싸, 귀여. 이거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시간. 아, 미쳤네, 진짜. 그림 왜 자꾸 이런 것만 보여줘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산의 슬픔은 정말 크군요. 제가 직접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아,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진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도 직접 겪은 사람들보다 오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순 없겠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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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불을 너무 줄이면 그림자한테 먹히고. 불이 너무 세면 내가 불에 타 죽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아직 두 개밖에 먹지 못했는데.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얘는 길이 아니군요. 무서워 무서워. 으아 으아. 유산의 고통을 불로 표현한 건가? 어 저기 기억이 보이네요. 아 뜨거워. 점프. 장작도 다 꺼져버렸네. 두 번째 기억. 으악! 자, 잠깐만요. 아, 이거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야 되나? 어, 그러네. 천천히 타들어간다. 활발 좀 태워봐요. 아, 여기가 다 타 들어가면은 지나갈 수 있구나. 이번엔 길이 있어야지 갈 수 있네. 아, 머리 잘 썼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아, 뜨거. 이게 끝이야?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그려왔던 미래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꿈꿔왔던 그 미래가 유산으로 인해서 다 불타들어가는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다리가 생겼잖아. 어, 어렵다. 되게 어렵다, 이거. 아니, 난 나뭇가지 올라갈라 했는데. 살려줘요! 불꽃 형님! 어, 너무 가까이 오진 마시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여기가 마지막 기억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 기억. 인가봐. 정상 루트 같은데? 어우 야 뭐해! 아이 또 떨어졌다. 어, 괜찮네. 아, 여기로 못 올라가는구나. 시간은 이게 끝이네요. 여기 안 보이던 길이 있어요. 그치? 오! What the hell? 이거 어떻게 가지? 야, 여기 숨어 있다가 그냥 빨리 불이 지나가면 이때야 점프! 오! 됐어! 어거지로 됐어! 이게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되긴 됐어. 내가 이대로 내려갔으면 이거 못 먹었다. 아... 이게 맞는 건가 근데? 하... 그냥 보지 말걸. 진짜 힘겹게 먹은 기억 그림이 왜 이래요. 뜨거! 아, 중간이 없어. 힐링 맞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이제 모르겠네요. 와, 여기를 암벽 등반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덩굴을 이렇게 치우면서 가야 되는구나. 안 보인다고요. 치워봐요. 그 더러운 촉수 좀 내 눈앞에서 치워봐. 이런 걸 이끌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진짜 남편이 아내분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진짜 서로서로 잘해주는 수밖에 없지. 서로서로 이겨내야지.